우리가 광고 카탈로그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진을 좀 납품하시죠? 사진은 두 종류를 요청드리는데요. 제품을 그대로 찍은 제품 사진과 연출을 한 작품 같은 이미지 사진으로요. 네, 여기 사진 원판과 함께 드립니다. 제가 납품한 사진을 여러 군데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사진 쓰는데 그쪽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말이 안 통하시는군. 소송하겠소. 저한테 저작권 있는 사진을 자기들 마음대로 썼어요. 우리와 계약해서 원판까지 넘겨준 사진을 문제 삼네요. 여러 종류의 사진들이 있네요. 원고 사진의 소중한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손해배상하세요. 저작권자는 회사이고 셔터만 누르면 찍히는 사진에는 창작성이 없습니다. 원고가 원판만 넘겼지 저작권을 넘긴 게 아니죠. 우리가 돈을 냈는데 무슨. 그리고 여기 저작권이요. 인정받는 프로 사진가인 나의 작품에 대해 창작성을 우는 애? 사진이야 그냥 셔터만 누르면 되는 건데 무슨. 사진은 피사체 선정, 고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 조절, 셔터 찬스의 포착 등에서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제품 사진은 저작물로 보기 힘들지만 이미지 사진은 창작성 있는 저작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만화를 그린 이영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편은 유명한 햄 사진 사건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사진은 저작물 중에서 좀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창작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법에서는 이제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의식 중에 그리는 어떤 그림 같은 거, 무의식 중에 아기가 찍은 발자국 같은 거는 창작성이 없는 거죠. 사진 요즘에 너무나 쉽게 찍을 수 있죠. 우리가 핸드폰 갖고 그냥 안 보고 눌러도 사진이 찍힙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런 사진에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를 못 받는 겁니다. 자, 이 사건에서 재밌는 것은 사진을 두 가지로 나눠봤다는 건데요. 판례에서 창작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눠봐가지고 굉장히 뚜렷하게 대조가 된다는 겁니다. 제품 사진은 그냥 있는 햄을 정확하게 찍는 게 목적이니까 어떤 창작성이 없는 거죠. 이미지 사진은 굉장히 예쁘게 세팅도 잘하고 빛의 양도 조절하고 해서 작품처럼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겠죠.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창작성이 있다. 그래서 한 사건에서 창작성 있는 것 없는 것 나눠봄으로써 사진의 창작성이 어떤 거냐라는 것을 좀 분명히 얘기했다는 그런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웹툰에서 기존 사진을 트레이싱했다. 보고 이제 그렸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요. 자, 같은 논리로 원래 트레이싱한 사진이 원래 창작성이 있는 것이라면 뭐 문제가 되겠지만 원래 사진부터가 그냥 있는 거를 그냥 누구나 찍어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 찍은 거라면 원래 사진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걸 베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아닌 거겠죠. 트레이싱 문제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겠습니다.